군광고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의 혁신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어쿠스타 소닉 시리즈는 어쿠스틱 기타의 형태에서 일렉트릭 리듬톤까지 표현해내는 새롭고 유니크한 기타입니다. 팬더와 피쉬맨이 함께 설계한 어쿠스틱 엔진을 탑재하여 스튜디오에서 무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표현력을 전달합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어쿠스틱 기타 바디 사이즈와 일렉 기타 보이싱을 탑재하여 음악 신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팬더 아메리칸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와 아메리칸 어쿠스타 소닉 시리즈의 핵심 기능만 추려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된 어쿠스타 소닉 플레이어 텔레캐스터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어쿠스타 소닉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팬더 아메리칸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 은총 씨 연주를 통해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공통 사양이랑 차이가 나는 점을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양은 폴리에스터 사틴 매트 핀시가 적용된 마호가니 바디가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마호가니로 제작되는 사틴 우레탄 핀시 모던 딥시넥이 사용이 되었고요. 케이스가 동일한 케이스가 네. 증정이 되더라고요. 아메리칸 어쿠스타 소닉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미국입니다. 에보니 핑거보드를 갖추고 있고요. 마스터 볼륨 그리고 A와 B 보이스를 선택하거나 블렌드가 가능한 모든 오브 다섯 가지 보이스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5A 스위치. 플레이어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는 멕시코에서 제작이 되고요. 로즈우드 핑거보드, 마스터 볼륨, 블렌드 노브, A와 B 보이스 블렌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블렌드 노브랑 세 가지 보이스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보이스 셀렉터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자동차에서 옵션 붙이듯이 그죠? 그죠? 기본적인 옵션에다가 이제 필요한 옵션들을 붙여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트림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처럼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옵션은 이 플레이어 어쿠스타 소닉. 그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메리칸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대의 굉장히 유니크한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를 연주를 해주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어쿠스타 소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팬더에서 출시되자마자 사서 구매해서 썼고요. 텔레캐스터 맞죠? 네네네네. 텔레캐스터 이제 썬버스트로 들어가 있는 거. 실제로 그거 들고 일본 투어도 다 맞아요, 맞아요. 들었고 남미 투어도 다 돌았거든요. 좋죠. 좋습니다, 여러분. 뭐 현장에서 이 정도로 그 무대에서 간섭 없이 어쿠스틱 소리 시원하게 빵빵 내면서 할수 있는 기타도 잘 없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그 기타가 출시되자마자 뭐 사셔서 쓰셨는지 협찬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장범준 씨도 이제 라이브 때 쓰셨고요. 그리고 뭐 일단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뭐 요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는 기타예요. 그러니까 뭐이 기타를 뭐 워너블하게 갖고 싶어라는 그런 모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쿠스틱 기타는 진짜 녹음할 때만 쓸 거야. 픽업 뺄 거야. 아니면은 제가 뭐 내가 어쿠스틱 기타 있는데 아직 픽업을 안 다졌어요. 난 나무에 손상 주기 싫어. 난 이건 녹음할 때만 쓸 거라서 그냥 이거는 안 건들 거야. 그러니까 라이브용이 필요해. 그죠. 라고 했을 때그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뭐 어쿠스틱 기타가 많은데도 이거를 또 갖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를 논하고 진짜 필요하신 분한테만 말씀드린다면 녹음용, 라이브용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때 쓰는 거죠. 어쿠스타 소닉을 쓰면은 왜 좋냐면요. 일단은 무대에서 공진이 발생하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쿠스틱 기타로 공연할 때한 번씩 보면 이제 A현이나 뭐 이렇게 빵 잡았을 때 이제 C현 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는데 그 베이스가 점이 물리면서 으증 이러면서 그죠. 이제 뭐 줄이 막 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드백 이제 홀의 피드백 이거를 닫는다고 이걸 해도 돼요. 그거는 결국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피에조에다가 결국 통기타 바디가 퉁퉁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진동 따라서 베이스 기타 음이랑 건반 음이랑 부딪히면서 이 메인 스피커 이거랑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쿠스틱 기타 아무리 피에조 소리를 한들 훨씬 더좀 어쿠스틱 기타 같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어쿠스틱 기타로 치는 그죠, 그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어쿠스틱 기타로 치는 그 피에조 소리가 그럼 결국엔 어쿠스틱 기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잘 가공된 피에조 그죠. 사운드가 필요한 거고 피에조 사운드가 라이브 때 붙였을 때 굉장히 팝적으로 나오니까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는 라이브 현장에 많이 쓰시는 분들 일이 이런 이유 때문에 쓴 거기 플러스 또 하나의 이거를 사야 되는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또 그런 것 같아요. 싱어송 라이터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쨌든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어쿠스틱 기타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써야 되는 분들은 이 기타가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기타 그쵸. 사운드별로 여러 가지가 바디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 옵션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스트림에 잘 어울려. 저 같은 경우도 어쿠스타 소닉 써가지고 어떤 곡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2단에 B로 했나 해서 그거는 핑거로 하고 1단에 뭐 뭐로 해서 그거는 드럼으로. 스트링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맞아요, 맞아요.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게 되겠지만 이쪽으로 최대한 리어픽으로 치면 이제 일렉 릴렉스 사람도 기타가 되거든요. 네. 저는 그걸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모던 록 밴드를 하고 있다거나 뭐 근데 이제 곡상 흐름에서 가다가 이제 내가 메인 기타가 있는데 내가 이제 크런치나 이제 공간을 걸어서 이제 오버드라이브 살짝 걸어가지고 빵 백킹을 쳐줘야 되는데 통기타 치다가 이렇게 할 수는 그죠. 없잖아요. 그래서 어쿠스타 소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쿠스틱 기타 이제 소리 내다가 이제 코러스 파트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약간 좀 잘못된 용어지만 싸비로 갔을 때빵 쳐야 되는데 그때 페달보드 올려놓고 리어 픽업 딱 잡힌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살짝 밟아서 땅 치면은 이제 드라이브 톤도 나고 아니면 내가 뭐 라인 같은 거 땅땅 따라당땅 뭐 이런 걸 친다던가 아니면 간단한 솔로를 친다거나 했을 때 어쿠스타 소닉이 이제 발군 그죠. 여기서 이 영역에서는 진짜 그죠. 발군 따라올 수가 없죠. 어쿠스타 소닉을 쓰는 이유의 결정체.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요 포인트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뭘 사야 될지가 눈에 보입니다. 304만 원짜리 살 것인가? 199만 원짜리 살 것인가? 나는 어쿠스틱만 쓴다라고 하면은 물론 둘다 소리를 비교해 보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DI 꽂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어쿠스틱 앰프 연결하겠죠.
그래서 소리 들어보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USA 모델에 내가 딱 좋아하는 소리가 이 멕시코 모델에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어쿠스틱만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은 뭐 그냥 대단하게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 멕시코나 USA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활용도 이걸로 간다고 하면은 USA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어쿠스틱만 친다 한들 내가 밴드 포지션에서 어쿠스틱을 굉장히 좀 많이 소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USA가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또 이것도 달라요. 내가 어쿠스틱만 치긴 한데 나 한 소리밖에 안 쓴다. 그러면 굳이 또 그죠. 이제 USA로 갈 필요 없죠. 사실 앤더슨에서 나왔던 크라우드스터라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너무 비싸요. 400몇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100만 원이 싼데 또 이번에 멕시코 모델에서 나온 것도 100만 원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뭐냐면은 이 밴드 내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이 굉장히 다양한 바디의 어쿠스틱을 연주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USA로 가는 게 맞고요. 비중이 일렉 기타랑 어쿠스틱이랑 조금 이제 5대 5. 그러니까 일렉 기타도 치시는 분인데 어쿠스틱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친다. 그러면 저도 멕시코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숨통 트이는 옵션이다. 왜냐면은 이 304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 기타 아니면은 이 사운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해야 될 금액이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많은 기능은 필요 없다. 정말로 핵심 포인트만 가져가고 싶다 했을 때 10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과 건보 참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